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은 버려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일막인데 케루비노 아리아와 피가로의 마지막 이 나비는 더 이상 나지 못하리 아리아 이 두 개 중요합니다. 우리가 쇼생크 탈출의 그 편지 이중창이나 여기 최고의 아리아 케루비노의 그대나 아는가 사랑의 괴로움을 그리고 최고 그 영순이가 알마비만 백작의 나의 아름다운 시절은 어디로 갔나가 이제부터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막조차도 너무나 노래들이 다 좋아요. 다 살아 숨쉬는 선율이죠. 자, 2막 바로 가고 이거 끝내고 쉬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2막에 더 좋은 것들이 나오죠, 이제. 바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백작 부인이 나옵니다. 자, 이 다폰테랑 모차르트가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케루비노 백작 부인 이 귀족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노래를 다 선사했어요. 자, 이 여성이 부르는 첫 번째 아름다운 아리아가 이제 나오죠. 백작 부인입니다. 원래 세비야 입에서 로지나였죠. 여자가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귀족이랑 결혼을 해서.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죠. 요거는 1분만 들어볼게요. 아주 성스럽고 아름다운 2막 품격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처음부터 남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 곡이 거의 종교곡 같죠. 아주 성스러운 곡이잖아요, 지금. 느리고, 오페라 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욕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귀족인 자기 남편. 이 노래가 성스럽고 아름다울수록 그 귀족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메타포가 알바미마 백작을 돌아가신 서울시장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쉬워요. 예. 아내도 그렇게 됐고 비서도 그렇게 비슷하죠. 근데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잔다가 등장을 하고, 자, 이 둘이는 같은 팀이 될 수밖에 없죠. 찝쩍거리는 자기 이 사람 백작분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아리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그때 돈조반니라는 이탈리아 영화에서 메인 테마로 했던 그대는 아는가 사랑의 아픔을, 바로 뭐죠? 이 꼬마 시종 케르비노가 백작 부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곡인데, 이 음악이 편지 이중창보다는 원래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영화 때문에 편지 이중창이 올라온 건데, 편지 이중창의 그 아리아는 한 세 번째 정도로 좋아요. 얘가 2등이에요. 이 곡이 이제 백작 부인한테 프로포즈하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아리아죠. 그대 나는가 사랑의 괴로움을.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너무나 다 좋은 노래예요. 여자가 표정이 바뀌죠. 처음으로 자, 재밌게 하려면 이때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여지없이 남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 또 숨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둘이서 편지를 남편한테 써가지고 수잔나가 나가는 척 하는데 케르빈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분장시켜서. 그럼 너무 웃기겠죠. 얘를 여자로 분장시켜서 수잔나를 원래 알고 나왔던 백작이 놀래죠. 서로 보고 서로 놀래죠. 근데 이때 백작이 나와버리는 거야. 얘는 숨어야 됩니다. 지금 숨는데 들킬까 안 들킬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 여장을 시켰죠. 예쁘게 여장을 시키고. 이 스토리가 뭐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예.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모차르트를 너무나 좋아해서 오마주로 남긴 작품이 장미의 기사입니다. 그걸 알고 장미의 기사 보면 굉장히 쉬워요. 피가로의 결혼을 오마주한 겁니다. 꼬마 뱀 이렇게 나오죠. 얘가 영악한이에요. 케르비노 음악 선생 바질리오 이런 사람들은 피가로 제일 무섭고 영악한 사람이 피가로죠. 프랑스 잡지 책 중에서 피가로지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일단 패티시적인 거고. 자, 피라규르의 서곡이 나오죠. 자,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남편이 네, 똑똑. 지금 옷장 안에 숨겨놨죠. 지금 사냥을 하고 왔어요. 지금 수잔나하고 케르비나하고 다 숨어 있는 상태인데, 자, 어떻게. 지금 상황이 큰일 났죠? 자, 이 상황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이제 케르비노 잡아 죽이려고 몽둥이를 가지러 가는데 백작 부인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 찰나를 이용해서 케르비노를 빼내야 되는데 저택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귀족들은 몇 층에 살았을까요? 2층, 3층에 살았어요. 네. 주로 그 지하나 맨 꼭대기에 이제 하녀와 하인들이 살았는데 지금 여기가 2층입니다. 예, 귀족들은 주로 2층에 살죠. 지하나 3층이나 이런 데 이제 하인 하녀들이 살았는데 지금 2층에서 케르비노가 뛰어내립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요. 그렇게 해서 백작이 딱 왔을 때 케르비노 이제 나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케르비노는 없잖아요. 수잔나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이 또 엿먹은 거야. 자, 그 장면입니다. 계속 귀족은 이 대본적으로는 계속 엿먹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자, 케르비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망쳐. 뛰어내려.
한번 보세요. 근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죠. 이 장면을 정원사가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옵니다. 몽둥이 갖고 들어왔는데 거의 뭐죠? 오한마를 가지고 지금 예, 잡아 죽이려고. 근데 덴탕 당하죠. 캐러빈 없고 수잔나가 딱 나오는 거야. 예. 마리아 좋습니다. 아, 모차르트 천재성, 이 음악. 지금 이 백작 부인은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뛰어내린 거를 그죠? 예. 열 안 받습니까? 지가 바람 다 펴놓고 수치심을 안겨줬대요. 그리고 바람 핀 것도 아니죠, 지금. 계속 거절하는 중에 있고, 그죠? 얘는 지금 작업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너무 웃기죠? 네. 수치심을 안겨줬대요, 지금. 결백합니다. 이제 열어보세요.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자. 이 여자도 몰랐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 이제 모양이 찌그러지죠. 예. 자, 면사포르스로 당하다녔어요. 자, 일단 여기서 기족이 한번 찌그러지고 피날레에서는 완전 찌그러집니다.
다윗에게 모차르트가 제일 잘하는 중창이라고 그랬죠. 세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토록 아름답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 숨쉬는 음악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 1시간 20분이네요. 그죠? 거의 이건 스토리와 장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체크해 드리는 건데 제 옛날에 이거 강의도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근데 이 강의를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는 어떤 강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중요한 아리아 4개 정도 듣고 끝이었어요. 스토리 설명해주고. 예.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이제 이 막 거의 다 마지막 부분인데 키포인트는 뭐죠? 이 모차르트의 중창 부분.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서 깊은 뜻을 담고 있죠. 문장 한 개 한 개가 다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중간에 이런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나죠? 정원사 화분 들고 나왔잖아요. 얘가 뭐죠? 파토내는 거예요 지금. 어? 2층에서 어떤 놈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가로가 아주 이제 멋진 핑계를 대겠죠. 자, 이 사람은 바르바리나의 아버지인데 그 정원사 딸내미도 케르비노가 건드려요. 네, 자,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주인날이. 자, 자 오중창. 자기가 잘 들어보세요.
군대? 군대 가라는 거? 자, 아까 5중창 정원사 있는 데에서 4중창을 불렀고 지금 또 3명이 들어와서 7중창이 되는데 3분 동안 이제 마지막 2막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르톨로 의사.
정신없지 않습니까? 피가 왜 결혼을 우리나라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반밖에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박은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작품이죠.